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확실히 일부 예배하고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아침에도 이 인사를 나눴는데 잘 안 따라 하시더라고요. 예상은 했지만 확실히 이부 분들이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다니엘서로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다니엘서 6장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 다니엘의 직업이 뭔지 그리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2절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 말씀 보면 알듯이 다니엘은 그 당시 세 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총리였습니다. 또 다니엘은 본문에 보니까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다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첩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티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대화 가운데 저 사람은 민첩해라고 했을 때 이 민첩하다는 말을 뭐 행동과 동작이 빠르다, 재빠르다라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과 달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민첩하다라는 말은 탁월하다, 뛰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보다 학식도 뛰어났고 또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월등하게 그러한 총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신임을 받아서 총리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에게 뜻하지 않은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시련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는 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른 총리들, 다른 두 명의 총리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왕에게 고발하기 위해서 왕에게 고발하려면 뭔가 허점이 건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고발을 근거를 찾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떠한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유대인이었던 이 다니엘은 이방 땅에 살면서 이방 왕을 섬기고 또 이방 왕을 돕는 그런 일들을 역할을 해야 했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늘 성실하게 맡겨진 책임과 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자신이 있는 그 일터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자리인 것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음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니엘에게서 당연히 그 어떤 빌미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어서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총리들과 고관들이 또 다른 방법을 궁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 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니엘로부터 그 어떤 흠집도 결함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는 또 다른 방법을 궁리해서 다니엘의 신앙을 걸고 지금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떠한 신에게든 하나님을 포함해서 어떠한 신에게든 기도하면 그를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런 공표를 듣고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앞으로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니엘은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의 다니엘의 신앙의 담력, 그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단서를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전에, 예전에 기도하던 대로 기도했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앞으로 그에게 어떠한 위기가 찾아올 것인지 그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 자신의 신념, 기도의 그 모습,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순간에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런 체질화된 신앙생활, 기도생활, 압박이 있고 또 두려움이 느낄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또 자신의 신앙을, 기도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건 좀 옛날 얘기 같이 들리는데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이야 어느 교회를 가든 다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의자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항상 우리들은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자세는, 기도의 모습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자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아시겠지만 예전의 예배당에는 의자가 없이 다 마룻바닥이었습니다. 그때는 기도할 때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의 기도의 자세는 의자에 앉아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였다는 겁니다. 제가 5살 때쯤에 하루는 자고 있는데 문소리가, 현관문 소리가 쾅 들려서 제가 잠에서 깨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문을 열고 봤더니 저 멀리서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빠른 발걸음으로 어딘가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속으로 저를 버리고 어디 가시는 건가? 그런 순간 생각을 했지만 그럴 리 없고 혹시나 어디 가시나 물어보고 궁금해서 급한 마음에 입고 있던 잠옷바람으로 급하게 부모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부모님을 만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이런 시간에 어디 가시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은 추측이 되시죠. 새벽 예배 가는 거야?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집에 돌아가기도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새벽 예배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제 발로 스스로 새벽 예배를 참석했던 첫 번째 새벽 예배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새벽 예배가 5시였는데요 이른 시간 일찍부터 예배당에 오셔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5시가 되니까 목사님이셨던 제 아버지가 강단 위에 있던 종을 띵 치니까 예배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함께 찬송가 부르고 또 함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어린 나이에 참 신기하게 생각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아버지께서 성도님들에게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전까지는 편안하게 이렇게 양반다리로 앉아서 예배 드리시던 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니까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무릎 꿇는 자세를 바꿔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목사님이었던 제 아버지가 성도들에게 이제 기도할 거니까 무릎 꿇으세요 뭐 이렇게 말하신 것도 아닌데 할머니들도 할아버지들도 다 기도하자고 하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기도하시면서도 그 무릎 꿇는 그 모습을 바꾸지 않고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고 기도하셨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또 제가 주일학교 다녔을 때도 기억해보면 기도할 때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 그 당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쳤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 인도를 하는 선생님이 기도하시기 전에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두 손 모으고 예쁜 손 하고 기도하자 이런 말을 항상 하시고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어떤 모습을 하시나요? 뭐 기도하는데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오늘도 예배 시간에 기도 순서를 할 때 여러분들 어떤 자세로 기도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내 기도의 자세가 많이 흐트러졌다, 굉장히 자유분방해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언제부터가 기도할 때 자세를 기도 뭐 누워서 하든 뭐 눈 뜨고 기도하든 뭐 기도하면 되지 하면서 두 손도 모으지 않고
뭐 너무나도 편하게 자유분방하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스스로에게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기도의 루틴, 기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루틴은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가진 기도의 루틴, 영적 루틴이었던 겁니다. 루틴은 특별히 운동선수들에게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농구 선수들이 자유투를 던질 때, 자유투가 뭔지는 아시죠? 자유투를 던질 때 이게 뭐 그냥 공 잡고 그냥 훅 던지지 않습니다. 어떤 선수는 공을 심판에게 받아서 공을 한 번 튀기고 던지기도 하고, 또 어떤 선수는 두 번, 세 번 튀기고 던지기도 하고, 또 어떤 선수는 공에 집어서 공을 한 번 돌리고 던지기도 하고, 각자의 이런 루틴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그런 동작을 한 다음에 자유투를 던집니다. 왜 선수들이 그냥 심플하게 그냥 던지면 되는데 실력도 있는 선수들이 왜 이런 루틴들을 꼭 하면서 자유투를 던지는 걸까요? 더 이런 루틴들을 하고 나면 더 마음적으로 안정감이 생기고 또 안정적이고 골인이 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매번 자유투 선에 서서 선상에 서서 그런 루틴들을 반복하는 겁니다. 또 테니스 선수 라파엘 나달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할 때 무려 19가지의 루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달은 경기 중간에 이제 브레이크 타임에 자기의 배정된 의자에 앉게 되면 항상 자기 앞에 바닥에 물통 두 개를 이렇게 놓는다 합니다. 그냥 놓는 것도 아니고 그 물통에 상표가 있는 그 부분이 자신을 향하지 않고 관중석 방향, 자신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지런히 두 개를 놓는, 꼭 두 개를 꼭 놓는 그런 루틴이 있다고 합니다. 또 서브를 넣기 전에도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일곱 개의 루틴을 꼭 하고 한다고 합니다. 나달의 경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공을 몇 번 바닥에 튀기고 오른손인가 왼손인가 귀로 한번 오른쪽 귀로 한번 만지고 왼쪽 귀로 한번 만지고 또 코로 한번 만지고 또 어디를 만지고 뭐 이렇게 일곱 개의 루틴을 꼭 한 다음에 서비스를 넣는다는 거죠. 뭐 라틴 할 때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일곱 개의 루틴을 하고 나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잘 서브 포인트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계적인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에게도 루틴이 있었습니다. 파바로티가 오페라 무대에 오르기 전에 어느 날 이렇게 날카로운 못을 봤는데 목과 같이 이렇게 뾰족하고 날카로운 못을 본 그날 연주가 굉장히 잘 됐다고 합니다. 고음을 올릴 때 이렇게 목과 같이 날카롭게 아름답게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연주를 하기 전에 이렇게 못을 보는 루틴이 파바로티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연주회를 주최한 측에서 그것을 알고 파바로티의 루틴을 알고 파바로티가 연주회 그 무대에 오르기 전에 파바로티가 그 전에 지나가는 길에다가 이곳 저곳에다가 그냥 못을 막 이렇게 막 뿌려놨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루틴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배가 고파서 저도 지금 배가 고파서 꼬르거리고 있는데요. 먹는 것, 이것도 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루틴입니다. 또 저녁이 되면 피곤하니까 밤이 되면 자는 것, 이것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루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람들 각자가 다 살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일리 루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루틴 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루틴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매일 빠지지 않고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루틴일 수 있습니다. 또 지금처럼 주일날 예배를, 안식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도 영적 루틴입니다. 또 주일마다 또는 주중에 촌모임에 참석하시는 것도 그것도 영적인 루틴입니다.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 하고 있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분들에게서 다 보여지는,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그분들에게서 보여지는 영적인 루틴들이 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루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거는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줍니다. 물질도, 시간도, 열정도, 사랑도, 모든 것들을 줍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가정 안에서 부모로서 영적인 루틴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자녀는 그 부모와 똑같이 영적인 루틴은 가지고 못한 채 부모와 같이 세상적인 루틴만을 삶 속에 가지면서 그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을 돕기 위해서 매월 마지막 주에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가정 예배 순서지를 드리는 겁니다.
가정에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마지막 주에 모여서 다 같이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 안에, 여러분들 가정 안에 예배의 가정 예배의 루틴을 만들도록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다 출가한 가정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 없으니까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부부가 하시면 됩니다. 또 혼자 계신 분은 혼자서 그 가정 예배 영적 루틴을 세워나가시면 됩니다. 저희 부모님은 매일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십니다. 매일 저녁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97세신데요 여기 97세 넘으시는 분 안 계시죠? 뭐 젊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97세신데 지금도 부부가 가정 예배를 드리십니다. 성경을 읽기도 힘드신 연세시고 또 찬송가를 꼭 한 장 부르시는데 찬송가도 예전엔 굉장히 잘 부르셨는데 박자도 막 가사 막 틀리시고 그러시면서도 부부가 찬송가를 부르면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매년 방문을 하게 되면 저도 부모님 집에 머물기 때문에 저녁마다 이제 부모님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매일 부모님께서 예배 드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의 그 가정 예배의 영적 루틴이 자녀인 저에게도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녀들에게 나의 뭐 비즈니스, 나의 어떤 물질, 재물, 뭐 나의 뭐 집, 뭐 이런 걸 넘겨주는 게 부모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들에게 전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영적 루틴들 중에 한 가지라도 줘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나의 영적인 루틴을 이렇게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모들에게 주신 부모의 사명 중에 하나가 나의 영적인 루틴을 자녀들이 계속 비춰주는 거고 또 그들이 그 중에서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 중에 일부라도 하나라도 그들이 부모에게 보여줬던 그 루틴을 그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하는 겁니다. 2부 예배 때 젊은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기 싫으시겠지만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이런 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보, 우리도 가정 예배 드릴까? 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뭐 젊은 가정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도 그렇고 뭐 저희에게 대부분의 가정들이 보니까요. 이렇게 남자가 얘기하는 것보다 아내가 남편한테 뭔가 얘기하면 잘 먹히더라고요. 그냥 남편들은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여기 계신 여자분들, 아내분들, 남편들에게 이렇게 은혜가 되신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릴까? 가정예배 드릴까가 아니라 여보 오늘부터 가정예배 드리자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속으로 다 하신 줄 압니다. 집에 가면서 차에서 아내들이 꼭 해주십시오. 오늘 마치 이제 9월 마지막 주, 이제 9월 가정예배 드리는 날인데 오늘부터 여러분들 가정에 가정예배의 영적 루틴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데리고 가정예배하는 저희 집도 해보니까요 처음에는 굉장히 큰 반항이 일어납니다. 안 하던 거 하면요 애들이 반항이 막 생겨납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두 달 1년 2년 하다 보면요 알아서 게임을 중단하고 한 9시 저희는 10시에 하는데 9시 50분 55분쯤 되면 게임은 뭐 1, 2분에 끝나는 게 10분 20분 길게 하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한 9시 50분 55분 되면 게임을 스탑하고 이제 시간 되면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루틴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루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끝에 보면 그의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볼 수 있는데 다니엘이 들었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에 대해서 감사했던 걸까요? 지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때문에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그런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는 하더라도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게 하셨습니까? 저를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구하는 내용으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다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감사는커녕 지금 눈앞에 죽음이 있는 가운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는 그런 기도를 계속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다니엘은 그런 상황에서도 놀랍게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죽음이 앞에 있는 그 순간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평소에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매일같이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려왔던 다니엘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지금 기도하면 분명히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난 죽게 될 텐데 그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어제 했던 대로 지금도 오늘도 계속 그대의 모습을 지켜나갔던 겁니다. 사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선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기간이 앞으로 평생도 아니고 딱 30일이었기 때문에 이 한 달 동안만 기도를 쉬면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루틴을 한 달만 멈추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평생 할 수 있는 기도, 다니엘이 그냥 한 달만 쉬면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고집을 피웠을까? 다니엘은 고집이 많은 사람인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기도를 하더라도 창문을 닫은 채로 기도하면 누구도 못 봤을 테니까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방법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에 있어서의 기도는 그에게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이미 자신에게 완전하게 자신의 몸에 완전하게 맞춰져 있는 그런 맞춤 정장과 같이 그 자신의 기도, 다니엘의 그 기도 루틴은 자신의 영적인 습관의 모습으로 자신의 영적인 루틴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순간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더라도 나는 이 순간 기도하면 죽게 된다고 할지라도 결코 나의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의 루틴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나는 기도 루틴을 포기할 수 없다. 죽게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강한 의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이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을 눈으로 포착한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것을 왕에게 보고해서 왕이 법대로 그것을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왕은 자신이 공포한 그 법을 그 법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왕은 다니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끼고 신뢰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다니엘을 잃게 된 슬픔 때문에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왕은 새벽이 되자마자 다음 날이 되자마자 사자굴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왕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여기서 왕이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은 혹시나 다니엘이 사자들한테 잡혀먹지 않고 살아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기대심과 추측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이미 그가 사자들에게 잡혀먹혀 죽었겠지만 왕이 다니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아꼈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아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목소리를 듣고 왕이 다니엘의 목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게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한 왕은 보면 23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기에 보면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굴에 들어간 그대로 모습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읽진 않았지만 보면 22절에 보면 다니엘은 자기가 사자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루틴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했던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손끝 하나도 상하지 않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23절 말씀 끝에 보면 다니엘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하는데요. 이 뜻이 바로 확신하다, 신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아멘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영적인 루틴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다니엘의
그 믿음, 그 영적인 루틴의 모습을 보고 그를 사자굴에서 해서 지켜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사자굴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는 사자들과 같이 믿는 사람들인 우리 성도들을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니까,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니까 겁을 먹고 두려워 떨면서 있어야 될까요? 오히려 이 순간 속에서 다니엘과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이, 그곳이 어디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맛보도록 하신 장소다라는 것을 안다면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내가 다니는 학교가, 내가 누구를 만나든 그 장소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계속해서 맛보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 그 장소가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장소, 그 장소가 어디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곳이 어디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천국의 삶을 이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모습, 영적인 루틴의 모습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루틴들이 여러분들 각자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지켜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영적 루틴을 지키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내 가족들이, 믿음이 약한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나의 그 신앙의 모습, 영적 루틴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다니엘서 6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까지 한 다니엘이 형통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영적 루틴의 삶을 살았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의 루틴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영적 루틴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루틴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다니엘과 같이 형통, 우리들이 그토록 바라는 하늘의 형통, 그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늘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